정익수 부영 CNC 회장이 2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2020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기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익수 회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기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0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은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에게 상을 수여하는 자리입니다. 언론 관계자들과 수상자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